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제가 최근에 도스 버전 위저드리를 플레이했는데 뭔가 아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시스템의 한계 때문에 표현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들이 눈에 띕니다. 게임을 하는 내내 그 한계가 없었다면 게이머들에게 어떤 경험을 주고 싶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검색을 하다가 답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냈습니다. 오늘은 제가 발견한 위저드리의 다양한 버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2 버전. 역사적 관점에서 그 근본을 접하고 싶다면 접해야 할 버전은 도스 버전이 아니라 애플 버전입니다. 그래픽 모드에서는 특유의 색 간섭 현상이 일어나는데, 애플 컴퓨터에 향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버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텍스트 모드와 그래픽 모드가 변경될 때마다 폰트가 바뀌는데 게임의 몰입감을 꽤나 해칩니다. 버그로 인해서 상점에서 특정 키만 누르면 경험치를 무한으로 얻을 수 있어 유튜브를 검색해보면 5분 만에 클리어하는 영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몬스터의 그래픽이 조악하다 못해 포스트 모더니즘의 느낌까지 나는데요. 도트를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개념조차 없던 시절에 민낯을 그대로 볼수 있습니다. 도스 버전. 도스가 워낙 주류 플랫폼이다 보니 근본으로 받아들여지는 버전입니다. 몬스터 그래픽이 향상되었지만 CGA 그래픽 특유의 마젠타, 시안 콤비네이션에 눈이 썩어 들어갑니다. 저변이 넓은 만큼 툴도 많아서 도스 박스를 지원하는 웨어라이브나 그리드 카터그래퍼 같은 오토맵 툴을 이용하면 편의성이 대폭 향상됩니다. 매킨토시 버전. 윈도우 3.1과 비슷한 형태의 매킨토시 인터페이스를 게임에 잘 녹여낸 버전입니다. 드래그앤드랍으로 파티를 구성하고 아이템을 교환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터페이스 편의성을 가집니다. 흑백이라는 점이 좀 아쉽지만 그 대신 대폭 향상된 던전 그래픽을 지원합니다. 이 새로운 시도 덕분에 게임적 경험이 다른 버전과 완전히 동떨어진다는 문제 아닌 문제가 있습니다. PC 9800 시리즈. 와이어프레임 던전과 고해상도 풀컬러 몬스터가 이질적이라 기묘한 느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원래 구현하고자 했던 것들이 가장 잘 구현된 버전이라고 생각됩니다. 특이한 점이라면 일본 미연시처럼 Alt를 눌러야 전투 텍스트가 스킵됩니다. NES 버전. 게임에 BGM과 효과음이 생겼습니다. BGM은 물론이고 텍스처와 몬스터에서 JRPG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위저드리가 판권까지 일본에 넘어간 사실상 JRPG라고 생각한다면 거부감이 들 이유는 없습니다. 콘솔이기 때문에 마법을 키보드로 입력하지 않고 패드로 선택하는데 거의 신세계입니다. 추가로 던전 텍스처를 원래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꾸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SNES 버전, 릴가민 사가라고 불리는 위저드리 1에서 3편 합본 리메이크입니다. 일본에서 신기종이 나올 때마다 리메이크가 되는 거 보면 일본에서 위저드리가 얼마나 사랑받는지 알수 있습니다. 텔레포트 마법을 사용하면 방문했던 지역의 지도가 표시되기 때문에 사실상 오토맵을 지원합니다.
역시 와이어프레임 옵션을 지원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1. 플레이스테이션 시대에도 일본의 클래식 위저들이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SNES와 마찬가지로 1에서 3편 합본인 릴감 인사가입니다. 몬스터의 그래픽이 대폭 향상되었고 벽돌 형태였던 던전이 광산 갱도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미니맵을 시스템적으로 지원하고 마법을 캠프 메뉴에 들어가지 않고도 쓸 수 있게 하는 등 인터페이스의 편의성이 압도적입니다. 기본으로 주어지는 캐릭터가 레벨 3으로 신규 유저에 대한 배려도 느껴집니다. 이 버전도 와이어프레임 옵션을 지원하는데 이 옵션이 근본을 상징하는 옵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윈도우 95 버전. 놀랍게도 위저드리의 윈도우 버전이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버전보다 그래픽도 조악하고 이동시 화면이 뚝뚝 끊깁니다. 매킨토시 버전과 플레이스테이션 버전을 합쳐놓은 것 같은 모습입니다. 어차피 풀 버전은 구할 수 없으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PC엔진, 세가 세턴, 게임보이, MSX2, 코모도어 64 버전도 있지만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꽤 많은 유저들의 버전을 살펴봤으니 이제 궁극의 질문에 답을 할 시간입니다. 어떤 버전을 플레이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여러분이 뭘 원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태초에 날것을 찾는다면 애플2 버전을, 근본이라고 인정받는 버전을 하고 싶다면 노스 버전을 플레이하면 됩니다. 원래 위저드리가 추구했던 이상향 버전을 플레이하고 싶다면 PC9800 버전을 추천합니다. 편의성을 위해서 노스 버전과 웨어라위를 같이 쓰려고 한다면 차라리 플레이스테이션 버전을 추천합니다. 인터페이스의 편의성이 압도적이고 게임에 몰입을 해치지 않도록 잘 구현된 오토맵도 지원하니까요. 마지막으로 궁극의 힙스터라면 위저드리 매킨토시 버전을 추천합니다. 게임을 하는지 업무를 보는지 모를 편리하면서도 이질적인 인터페이스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